찢어진 부분의 데미지들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다스베이더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흰색 의상을 입고 있고요. 나탈리 포트만의 얼굴 싱크로율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꽤나 만족스럽다.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오랜만에 스타워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고 핫한 제품 되겠습니다. DX28 다스베이더 그리고 파드메 아미달라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스타워즈의 주인공 그 두 명이라고 뭐 하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홍콩에서 선물로 받아왔고 요 친구도 핫토이에서 한번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봉! 요거는 이제 DX28입니다. 오비완 케노비 버전의 다스베이더고 핫토이가 스타워즈의 진심인 거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심지어 그 DX 시리즈가 20부터 지금 28까지 연속으로 다 스타워즈입니다. 파드메 아미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나탈리 포트만 누님. 나보다 동생인가? 내가 누나다 상우나. 나부의 여왕 때 그 하얗게 돼가지고 여기 빨간색 분출했던 거, 그 여왕 버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1편도 꼭 한번 내주세요. 자, 그러면 요 친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X28은 40만원 초반대입니다. 투구 요렇게 갈라져가지고 나키네 얼굴이 보인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뭔가 강렬한 이 빨간색 느낌의 자기들 똘마니들이 네 마리가 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DX 시리즈답게 이렇게 옆으로 여는 방식이고요. 라이벌 구도 이렇게 보입니다. 드라마 오비완의 명대사죠. 안에 내용물들은 이렇게, 아, DX 감성 있죠? 와, 카리스마 있죠? 투구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버전의 투구와 LED는 DX27이 아닌 28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다스베이더를 기존에 한 채 소장하고 있고 마스크가 데미지 있는 요 느낌을 하나 더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X27로 가셔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보시면 뭐 원조 화상통화, 영상통화 아니겠습니까? 그랜드 인퀘지터랑 대화할 때의 요런 느낌들. 빠지면 안 되는 다스베이더의 망토 되겠습니다. 망토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고리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꽂아만 주면 됩니다. 자세하게 망토를 또 씌워봤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데미지로 나온 겁니다. 다스베이더 특유의 수트들이 보이고 펜싱 느낌의 수트를 좀 오마주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율이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큰 느낌을 주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얼굴 데미지와 가슴의 이 생명 유지 장치 데미지, 찢어진 부분의 데미지들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레이어들까지도 찢어진 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기 같은 부분의 디테일들도 꽤나 좋죠. 얘도 뭐 빠집니다. 디테일한 감상을 하시려면은 투구 윗부분을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왼쪽 눈 무빙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구부린 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7개가 더 들어가 있어서 손 파츠는 총 9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동 범위를 조금 보다 보면은 여기가 갈라집니다. 어깨에 가동 범위 간섭을 최대한 안 받게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니까 하체는 네, 뭐 낭심 보호대 때문에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옆으로 뭐 벌어지는 정도는 이 정도. 그리고 무릎 구부림은 역시나 90도 이상 무릎 가드들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좋은데, 와, 이것도 있다. 오비완과 대결을 할 때 등판도 한번 그이고 투구도 좀 잘리거든요. 등의 이 부분이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는 따지고 보면 총 3개네요. 뒤에 보시면은 잭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최초 아닌가요? 쿼터 스케일도 건전지를 넣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카세트 테이프를 끼고 다니는 그런 마이마이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핫토이라고 써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C타입으로 상시 전원이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들이 생명유지장치제 왼쪽, 오른쪽, 가슴 부분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위로 올리면 가슴은 꺼지고 양쪽에만 켜지는 거.
아래로 내리면 전부 다 켜지는 거. 가운데 두면 오프입니다. 안쪽에 하나 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지 이따가 공개할게요. 자, 그리고 디럭스 버전에 있는 이 친구인데 불을 켜보겠습니다. 광량이 꽤나 밝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양쪽에 라이트가 세 군데가 들어오고요. 상시여서도 이런 것들은 꽤나 전시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금속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쁘네요. 실제로 금속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혹시 출처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요거 다스베이더의 라이트 세이버와는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쌍 라이트 세이버 두 개, 그 다음에 다스베이더의 라이트 세이버까지 해서 총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역동적인 동작을 할 때 펼쳐지는 라이트 세이버가 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개. 불이 들어오는 네, 이 라이트 세이버는 아예 단자로 지금 잭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그래서 잭이 네 개였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 한번 다 켜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나는 한 채밖에 없다. 나는 이 데미지 말고 기존의 이 친구랑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다스베이더를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다스베이더들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나머지 버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네. 이 데미지 요거 때문에. 깔끔하게 해도 여기 망토 데미지는 없앨 수 없으니까 아니,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데미지 없는 다스베이더까지도 한 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칭찬해줘. 이거 설명서에도 없을걸? 제발 없어라. 아씨, 아 있네. 나 칭찬해줘. 뒤에 우리 똘마니들이랑 같이 한번 세워서 한번 볼까요?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랜드 인퀴지터랑 레바, 서드 시스터 이 친구까지 같이 두면은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또 이 블랙 3인방들 너무 좋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DX25 재고개혁습 버전의 루크 요 베스핀 버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살짝 잔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이 이렇게 잘린 느낌이어서 요런 부분들도 표현은 해줬다. 꽤나 만족스럽다. 감이 달랍니다. 진짜 많이 기다렸었고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나킨의 부인이죠. 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오가나를 낳으면서 이제 돌아가셨던 비운의 나부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론의 습격 버전이고요.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나와줬다. MMS 678번이고요. 보통 이렇게 뭐 20주년, 40주년 기념판들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옛날에 이런 느낌들을 많이 좀 넣어줍니다. 꺼내볼게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흰색 의상을 입고 있고요. 포인트로 양쪽에 은색 뭐 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의상 자체는 심플한 구성이고 부츠에 네, 꽤나 데미지가 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의상 자체가 찢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따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나탈리 포트만의 얼굴 싱크로율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이 뺨의 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무빙 아이여서 눈 자체는 또 어떻게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선이나 또 표정이 약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데오 가르마를 타고 있어요. 뒤를 이렇게 묶었다라고 뭐 보시면 되고 파드메 자체가 극중에서도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약간 프레즐 느낌으로 머리를 묶어줬습니다. 프레즐 땡기네요. 아 여기 또 파드메 아미달라. 예 4달라 아니고 아미달라입니다. 여기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계적인 느낌의 다리가 좀 들어있어요. 이거는 자석이 달려있진 않아요. 그냥 베이스에다가 디테일업을 하기 위한 이런 파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이 베이스가 은색에 흰색 고무 패킹이 돼 있어요. 아미달라의 의상 자체가 하얀색이어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도 뭔가 포인트를 준 느낌인데 꽤나 신경 써준 느낌이죠. 제가 보고 와 반했던 이 총 반짝반짝한 은색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또 홀스터에다가 채울 수가 있다. 폼 파츠는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것 같아. 왼손에는 총
총을 잡지 않아요. 네, 오른손으로만 총을 두 가지 버전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오른손으로만 총을 쐈다라는 걸 염두에 둔 손 파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큰 요 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총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따로 없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포징도 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얘들 한번 씌워볼게요. 두 권을 씌울 때는 얘 뒤에 요 묶은 머리 파츠를 빼준 상태에서 씌워주는 거예요.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로 묶질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원래 이 얘네가 이렇게 쓰는 건가? 위에 뭔가 약간 올라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이색적이네요. 턱을 좀 내려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에피소드 이제 7, 8, 9편에서 레이가 이런 것들을 좀 오마주합니다. 두 권 이런 것들 쓰고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X28 아나킨 다스베이더와 파드메 아미달라까지 비련의 부부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스타워즈를 사실은 안 보신 분들도 다스베이더는 뭐 알만큼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캐릭터만 알면 이 친구의 서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타워즈 안 보신 분들이라면 좀 정주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는 순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4, 5, 6, 1, 2, 3, 7, 8, 9는 뭐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시려면 안 보셔도 되고 로그원은 꼭 보시고 이거 다 보시고 나면 이제 만달로리안도 보시고 아소카도 보시고 꼭 한 번쯤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리뷰한 스타워즈 캐릭터들 전부 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실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